누구나 자기 집 앞에 정원을 예쁘게 가꾸고 싶습니다. 근데 너무 나갔네요. 여인선 기자와 함께 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양재동 얘기죠? 네, 맞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근린공원 인근에서 원래는 네. 나무가 빽빽했던 곳이 지금 저렇게 보시다시피 잔디만 있는 민둥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산 기슬처럼 예. 보이는데 깔끔하게 정리가 된 넓은 잔디밭처럼 됐네요. 맞습니다. 원래는 저 땅에 소나무와 화렵수 등 나무 100여 그루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올해 초 이 부지를 구입한 건설사 회장 윤모 씨가 지방단체장에 허가도 받지 않고 인부를 시켜서 저렇게 나무를 벌목했다고 합니다. 자, 위성사진, 그러니까 6년, 7년 전과 최근의 위성사진을 비교해보면 이 서초도 서울 서초구 양재역 부근인데 나무가 얼마나 베어졌는지 볼 수 있겠군요. 정말 많이 베어졌는데요. 총 113그루를 뽑았다고 하고요. 네. 물찾기를 6대나 동원해서 원래는 경사졌던 땅을 평평하게 만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벌목을 한 육 씨, 전국의 모델하우스를 100여 개나 가진 일명 모델하우스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네. 이 부지가 현재는 근린공원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개발 허가가 나면은 이 부지가 크게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이렇게 무리해서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 건설사 회장이신데 일단 네. 땅을 샀다가 나무를 다 뽑아버렸던데 궁금한 게요. 네. 내가 땅을 샀으면 내 땅인데 나무를 좀 뽑는 거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현재 부지 용도가 근린공원 네. 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네. 허가 없이는 네. 나무를 베는 것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불법 공사를 막기 위해 출동한 적도 있는데요. 네. 그럴 때마다 나는 벌금형 받으면 그만이다 하면서 어깃장을 놨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구속 기소됐습니다. 아, 결국 당국의 그리고 관청의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법을 어기니까 네. 결국 구속될 정도까지 나왔는데 이 자체보다 이 법 체제에 대한 무시 같은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네요. 실제로 이 인근에 서초구청도 있는데요. 구청분들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 땅에 관련된 관리가 왜 문제인지 얘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땅일 겁니다. 예. 그 공원이라고 해서 다 정부나 이렇게 서울시 땅이 아니고 사유지가 많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이고 지목이 임야인 지역은 구청에 어떤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단으로 나무를 벌채하고 형질변경해서 문제가 생긴 거죠. 고발조치를 한 겁니다. 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원상복구하겠다고. 자, 지금 서초구청 관계자 얘기처럼 원상복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늦었는데 그래도 처벌 수위가 조금 바뀔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다 자란 나무들, 아까 보시듯이 울창한 나무들 다 자라서 민둥산 잔디로 만드는데 어떻게 저걸 원상복구 언제 합니까? 나무를 사서 다시 심나요? 네. 이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앵커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법체계에 대한 무시한 점에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을 겁니다. 네. 사실 허가받지 않고 나무를 자랐다고 해가지고 구속기소되는 사례는 그게 흔한 사례는 아닌데 네. 물론 나무가 굉장히 한두 그루 따고 양이 굉장히 많은 측면도 있지만 네. 계속 관청에서 제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몰라서 그랬는데 다시는 안 할게 이게 아니라 벌금 내면 되지 뭐. 이걸 가지고 나를 어떻게 구속기소하겠어? 난 벌금만 내면 돼. 나 돈 많아.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사실 검찰과 법원이 굉장히 엄단을 한 것이죠. 네. 이 상황 자체를 엄중하게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 지금 들어가 계시는데 빨리 반성하시고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말 원상복구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좀 대책을 좀 내놓으셔야 될 것 같네요. 자, 목초지 같은 느낌이 날 정도로 서울 도심 한복판, 강남 한복판에 저런 넓은 잔디밭이 있다는 것 자신의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동이라지만 적절한 규제와 통제, 그 규칙을 따르는 것, 이것도 아주 기본의 기본일 텐데 결국 드물게 나무를 베었다는 점 때문에 구속된 건설사 회장 이야기 정리해 드렸습니다.